국내 인구는 오는 2029년부터 가구수는 204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구수 감소 시기는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졌습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와 금융상품에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달러와 예금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치로 커졌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다음 달 중 3배로 인상됩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자진 폐업하는 임대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국내 가구수 감소가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인 가구수는 매년 늘어 2047년이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 가구수는 2040년 약 2300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인 204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2017년 내놨던 추계와 비교하면 가구 정점이 3년 앞당겨진 셈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는 국내 총 인구수가 2029년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와 가구수 감소에 시차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가 있습니다. 기존 3, 4인 가구가 1, 2인 가구로 나뉘며 인구 감소에도 가구수는 한동안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기준을 높여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인데요. 더불어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받아들이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인구 정책 변화를 문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년을 늘려 생산 연령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예산 296억 원을 편성해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 고용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더불어 당장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분기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줄어드는 일손은 외국인을 적극 수용해 해소합니다. 정부는 성실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근속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허용 장벽을 낮추고 출입국부터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력 인구에 대비해 교원 수급 기준과 양성 규모도 재검토합니다. 젊은층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 자원에도 대응해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군 전력 구조를 개편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합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맞춰 생산 제조 공정 전반에 스마트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분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 연령을 장기적으로 상향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치로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 잔액 중 개인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1.7%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기업의 달러화 예금은 약 477억 달러로 8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고 개인의 달러화 예금은 약 132억 달러로 5억 달러가 불어났습니다. 개인의 달러화 예금이 증가한 것은 원화 예금보다 높은 예금 금리, 분산 투자 수요, 달러화 강세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전보다 더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의무 조건을 어기면 매기던 과태료도 3배로 뜁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자진 폐업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천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3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자 등록 말소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오르기 전에 등록 임대주택 일부를 매도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하는 등 의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끼리 등록 임대주택을 사고 팔거나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9.13 대책 이후 청약 조정 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세제 혜택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은 서로 승계가 되지만 세제 혜택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4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도하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양도세도 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말소는 건수가 늘어나지 않나. 폐업 사례가 많아지자 관련 세무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종부세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은 경우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에서 주로 등록 말소를 검토 중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도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6.9%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력 부족 직무 분야로는 생산 현장직이 3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국내 영업, 판매 서비스, 연구 개발 등이 이었습니다. 인력 수급이 어려운 원인을 두고선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꼽은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의 낮은 인지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수준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시설이 피격되며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를 둘러싼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 14일이었죠. 사우디에 있는 최대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생산량 차질이 불가피해진 모양새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20% 가까이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면서 각국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커지자 사우디 정부에서는 현지 시간 17일 피격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는 복구가 됐고 이달 말이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량 급감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피격 사건이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GDP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놨던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부분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분기 평균 배럴당 53.9달러에서 이제 70달러로 올라가게 되면 1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0.59%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WTI 가격이 60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0.22%, 80달러까지 치솟게 된다면 이 0.96% 줄어든다라는 결과를 좀 내놨는데요. 뭐 이건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2016년 한은에서는 유가가 10% 올라가게 되면 첫해 GDP가 0.1%포인트 떨어지고 이듬해에는 0.24%포인트 하락한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GDP는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게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네. 일단은 원유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비는 올라가게 되고요. 채산성은 나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제품에 매기게 되는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요. 결국 소비 심리는 악화가 되고 투자도 줄게 되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생산 원료비가 올라갈 거다. 뭐 예상으로 생기면은 이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휘발유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기업이 만들어낸 원료비 상승이 이제 물건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그거 이제 가격 부담이 되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준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와 소비 지출의 감소로 전체적인 GDP가 감소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해 5월 내놨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원유 수입 가격이 10%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산업 생산비는 0.57%, 특히나 석유 제품의 생산비는 7.44% 올라가게 됩니다. 육성 운송비도 1% 올라가고요. 화학 제품도 1%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한 인터뷰도 함께 들어보시죠. 국제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전반적으로 그 생산비가 올라가죠. 생산 단가가 우리나라가 그 만들어내는 제품들에 그렇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입이 늘어나니까. 예, 이 GDP가 하락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입장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대책은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사우디 사태로 인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 제한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장기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업계 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원유 선적 물량과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재고 방출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원유 수급 상황이 악화될 땐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와 재고 방출을 검토하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류세와 관련한 부분은 선을 그었는데요. 유류세를 재인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넷플릭스 삼매경에 빠졌다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한국 드라마의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를 잡아라. 최근 국내 미디어 업계에서 두루 쓰이는 말입니다. 글로벌 거대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넷플릭스에 콘텐츠 공급을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록뱀은 지난해 알함브라 궁전의 주역 판권을 넷플릭스에 판매한 이래 올해는 신입사관 구회령 판권 계약을 마쳤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 여파로 해외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초록뱀에게 실적 반등을 만들어준 계기입니다. 증권가는 초록뱀에 대해 3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정기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초록뱀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7.4% 성장한 209억 원,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킹덤과 동백꽃 필 무렵을 각각 공급한 국내 제작사 에이스토리, 팬엔터테인먼트는 이달 들어 주가가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제이콘텐츠리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올라오고 있는 원동력은 중국이 없이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출 매출액이 더 많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플러스 알파로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없이도 매출액이 고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 전문가들은 글로벌 OTT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콘텐츠 업계가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억 4,800만 명에 달하며 국내 가입자 수는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사업 전환이 쉬워집니다. 기존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다르게 열악한 자본과 위험 부담, 또 여기에 각종 규제까지 겹치며 사업 전환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들의 사업 전환 걸림돌을 없애고 구조 개선을 돕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전기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 장비 도매, 일반 공사업 등을 겸하고 있는 A업체.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로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 전환 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허됐습니다. 매출액 비중 요건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기존에는 매출액이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 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 비중 요건을 폐지해 중소기업들이 발빠르게 미래 유망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 비중 요건이라는 장애물을 없앤 건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산업 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한 달 이상 걸리던 기간도 15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업종을 바꾼 기업에는 신성장 자금 1조 3,300억 원을 활용해 제품 생산이나 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합니다.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회생 절차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연 400억 원 규모의 자금과 이행 보증을 지원하는 회생기업 제도약 패키지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은 신속한 사업 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기업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도울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고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다시 활용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등 전혀 득될 게 없다는 시선입니다. 홍보 부족 등으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는 청년 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들을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뭐 주민들의 시위를 벌이고 반대 민원이 쏟아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먼저 화면에 나오는 곳은 서울 연희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입니다. 현재는 빈집으로 남아있는데 이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집을 두고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 뭉친 한 협동조합과 서울시가 함께 이 빈집을 매입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내주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이 사업이 한때 한 언론을 통해서 다뤄졌는데 마치 이 집 일부 세대가 퀴어, 즉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으로 꾸려진다고 보도가 잘못 나간 겁니다. 현재 기사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협동조합도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입장문을 냈고 주택 주변 주민과도 이를 두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입한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소식이 퍼졌고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엔 반대 민원이 올라와서 500명 넘는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이를 해명하라고 민원 공감 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 이게 첫 삽을 뜨기 전에도 반대에 부딪힌 경우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민원 게시물을 보면 집 바로 옆에 피아노 학원에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망친다. 이런 좀 동성애를 비하하는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해명이 나왔지만 이 조합의 실체가 의심된다. 말이 나온 이상 싹을 잘라야 한다. 민원 계속 넣어서 확실히 구청장 답변을 듣자란 내용 이야기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연희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과자역 맞은편에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애정지가 있는데요. 이곳 역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역 바로 근처에 신혼부부나 대학생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들어섰는데 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왜 짓느냐인 건데요. 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청년주택을 드리는 것보단 이 공원이나 상업시설들을 좀 조성하자는 겁니다. 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활동가들은 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막연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으실 순 있지만 막상 주택이 공급돼서 청년들이 입주하고 나면 그렇게 지역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요.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사실 지어지는 단계에서 주민들과 이렇게 대립적으로 간다라기보다 오히려 이야기들 많이 듣고 이 주택이 들어올 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좋고 지역에도 의미가 좋음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해해 주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고 네, 주택을 짓기 전부터 서로 교류를 나눈다면 충분히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고 또 사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마찰이 없다는 건데요. 또 지자체가 주도하는 딱딱한 공청회나 설명회 대신 이 청년들이 직접 이 떡을 돌린다거나 인근 아파트 주민을 찾아가는 그런 스킨십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뭐 선입견이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어도 환영을 못 받는 상황인 건데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어떤 지금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좀 더 개방성을 높여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청년 임대주택이나 실업모금 희망주택을 짓는 그 단지에 새로운 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거나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어서 개방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또는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그거를 이용하면 아마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과 주민 간의 화합이 되지 않겠나. 네, 단순히 지금 현상을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몰아붙이지 말고 더 좋은 주택과 시설을 짓자는 건데요. 여기에 1, 2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작은 면적의 집을 다닥다닥 공급하지 말고 조금 더 큰 주택을 공급해서 이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탓에 서울 아파트 값이 수억 원 뛰고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갱신한다는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고가의 새 아파트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위한 청년주택같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청년들과 또 주민들과의 화합이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 이야기 부동산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채권 주문이 나오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보유 물량의 1,000배에 달하는 채권 매도 주문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다행히 이 주문은 거래까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 주문의 매도 물량은 총 800억 원어치로 회사채 총 발행액인 515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전자증권제 시행으로 전산 시스템을 바꾸며 개발자가 실제 금액의 1,000배가 입력되도록 설정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고 거래소 측은 거래소 시스템은 발행 금액을 넘어서는 주문을 거부하게 돼 있는데 이번 주문은 발행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나뉘어 나와 주문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 뱅킹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할 수 있는 원스톱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여러 번 로그인하지 않아도 한 번에 전체 사업장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기업 통합 ID 서비스도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모바일로 급여를 쉽고 빠르게 이체할 수 있는 퀵 급여 이체와 기업 고객의 금융 일정 관리를 도와주는 캘린더 뱅킹, 결산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는 서비스 등도 새로 출시됐습니다. 코스닥 기업 ICK가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결제 플랫폼 셀피를 통해 핀테크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ICK는 1998년 설립한 카드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아멕스 등의 제조 인증을 받아 은행과 카드사로 신용카드 공급하고 있으며 카드용 IC칩 원천 기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ICK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결제 플랫폼 셀피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NTNB가 개발한 결제 플랫폼입니다. 셀피는 고객의 스마트폰을 일시적으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기로 만들어 QR코드와 바코드,
NFC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결제 정보 주도권을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넘겨 결제 편의와 보안성은 높이고 수수료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셀피의 개발사인 NTNB는 올해 안에 비자 등 글로벌 카드사 인증을 마치고 수요가 높은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ICK도 이에 맞춰 국내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정열 ICK 대표는 셀피의 국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회사는 큰 폭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큰 더위 없이 맑고 쾌청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약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은 13도, 전주는 12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특히 전주는 일교차가 1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25도 선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4m,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금요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만기된 우리은행 DLF의 손실률은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과제일주의의 은행의 영업행태, 또 그에 떠밀려 투자만을 권유한 무책임한 영업점의 행태, 투자자들에겐 큰 손실로 돌아온 겁니다. 이 만기는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DLF는 도래한다고 하는데 부디 피해자들의 손실 확정액이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가 발견된다면 당국의 엄중 조치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